안녕하세요. 저는 D플러스 기아 정글 루시드 최용혁이라고 합니다. 오늘 경기 이제 다음 경기가 하나전인데 하나전 전에 경기력 점검하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깔끔하게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요즘 AP 정글들이 너프 먹고 있음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AD 미드들도 너프 먹었었는데 그래도 코르키 루시안 같은 챔피언이 꾸준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세주안이랑 AP 정글들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, 계속. 딜 정글, 대정글 중에요. 저는 워낙 딜 정글을 많이 했었어가지고, 그래도 딜 정글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뭐,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,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. 워낙 근데, 잘하는 선수인 거를 알고 있고,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,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서로 평소에 또 장난을 많이 치고, 그냥 일상이라, 그냥, 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. 잘하는 선수들이랑 함으로써 실력도 더 상승하는 것 같고,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고, 목표도 엄청 커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주로 상위권 정글 선수분들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고, 각자의 장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, 그 장점들을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한것 같아요. 팀적으로도 더 나아진 부분도 많지만,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,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막 엄청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, 라이너가 6레벨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. 챔피언 구속 따라 다르고 라인전 상성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그때마다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갱킹 같은 거는 리스크가 좀더 있는 편이고 캠프를 두는 거는 리스크는 없고 예, 조그만한 리턴들을 가져오는 느낌이라서 저는 최근에 캠프를 좀더 먹는 메타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결승 가서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, 그리고 올 프로 안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이제, 하나전이 남았는데, 하나전을 1라운드처럼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